아, 제법 아파요, 이거. 이게, 무슨 나무인가 했더니, 스위트껌, 달콤한 껌이라고, 껌나무라고 그러네요. 풍나무, 이렇게도 검색해보니 나오던데. 아, 열매가, 무늬가 참 특이합니다, 문양이. 이 테두리 안에 항상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, 살펴보면. 이런 모양,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? 보세요. 전부 다두 개씩 들어있어요. 절대 오차가 없어요. 다두 개씩 들어있어요. 제각각으로 생긴 것 같은데도 아니고 다두 개씩 들어있어요. 신기하지 않나요? 전체를 살펴보니 모든 테두리 안에 두 개씩 들어있어요.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열매도 다 그랬어요. 보세요. 다두 개씩 들어있어요. 여기도 그렇죠. 하나만 있는 건 없어요. 다두 개씩 들어있어요. 보세요. 테두리 안에. 이거 제멋대로 막 구역이 정해진 것 같아도 그 구역 정해진 안에는 다두 개씩 들어있어요. 이게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라고 뭐 그러는데 그 골프 스윙입니까? 막 치고 하는 거. 그 대용으로도 이렇게 사용됐다고 그러는 거. 예, 가구 만들 때도 쓰이고요. 식용도, 그러니까 껌, 씹는 껌 있잖아요, 주인공. 뭐 그거 만드는 것도 뭐 이걸로 만든다고 뭐 그러네요. 그래서 스윗껌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네요. 예, 포플러 나무인가 싶었어요. 아니면 플라타노스 뭐 그건가 싶었는데, 다른 나무였어요. 옆에 있는 건데, 이것도 봐도 두 개씩 들어있어요. 신기해요. 머리 한번 때려보니까 아파요. 여기도 보세요. 이두개 들어있죠. 구획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도. 아, 제멋대로 막 무늬가 생긴 게 아니고, 제멋대로인 것 같은데도 보면 규칙이 있어요. 딱두 개씩 들어있어요. 신기해요.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. 다섯 개. 이파리는 다섯 개. 다시 뜯어왔더니 좀 시들었어. 똑같은 나무일 거예요. 이 이파리가. 그런데도 가지에 따라서, 보세요. 이거 두 개는 덜 분화가 됐어요. 근데 이거 두 개는 많이 분화가 됐어요. 근데 잎이 다섯 개. 저때 한번 뜯어보니까 세 개짜리 잎도 있긴 있었어요. 어쩌다가 세 개짜리도 있어요. 근데 주로 다섯 개가 이게 일반적인 거에 보니까 잎맥은 좀 이렇게 생겼는데 뒤집으면 아무래도 이파리 같은 거는 식물 이파리는 안쪽이 부드럽죠 바깥 부분보다 잎맥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가시는 없어요 잎이 둘다 가시는 없고 부드러워요 잎 안쪽이 좀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바깥쪽은 잎맥이 있기 때문에 좀덜 부드럽게 느껴지는데, 털은 없기 때문에, 다른 잎들에 비해서는, 다른 잎들에 비해서는 부드러워요. 이 잎맥 이런 게 사람을 치면 모세혈관이겠죠? 이런 게 아주 세밀한 이런 게 모세혈관 아니겠습니까? 사람이라고 할것 같으면. 아, 신기했습니다. 매미, 짝을 찾는 매미 소리, 요란합니다. 이 나무 한 8m는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 사례는요, 대체로 다섯 개네. 다섯 개. 그늘 시원하게 만들어요.
이파리가 조금 이렇게 좀 뭉퉁한 게 있는가 하면 이거는 진짜 닭발처럼 길쭉하게 많이 갈라진 게 보여요. 다섯 개 완전히 편하게 갈라졌어요. 아, 이건 좀 퉁퉁하여. 이거는 좀 퉁퉁하죠. 이거는 보세요. 완전 닭발 버려놓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거 좀 작아요. 이거 보세요. 좀. 이거는 같이 퉁퉁하게 같이 붙었어요. 이파리가. 조금 전에 거랑 같은 종류인데, 잎이, 가지에 따라서 잎이 완전 좀 많이 갈라진 게 있고, 이렇게 좀 같이 붙은 손바닥, 진짜 손바닥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, 그래요. 아하, 열매. 아, 제법 가시가, 제법, 날카로워요. 가시, 열매가 익은 것이 있고, 아직 이제, 연두새, 안 익은 게 있어요. 익은 거는, 씨가, 이 열매 속에, 이렇게, 열매가 벌어지면서 씨가 떨어지나 봐요. 이렇게 되네. 이거 붙은 거 있어요. 예, 붙은 거. 좀 익어가는 중이네. 가시부터 좀 갈색으로 바뀌고 있어요. 나무 그늘을 상당히, 크게 만들었어요. 아주 시원해요, 그늘이. 너비가, 가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뻗었을 때 너비가 한 4m는 넘어요. 네, 나무가 오래됐다는 게 이제 이끼도 생겨보세요, 나무에. 보세요, 이끼. 산나무에도 이끼가 생겨. 이끼는 꼭, 물에서 나 파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나무 이끼. 아, 시원하다. 아까 저 버섯 있던 나무 두개 밑둥만 있는 거 아마 이 나무를 뵌것 같기도 해요. 이게 포플러 나물까요? 아니면 플라타노스일까요? 플라타노스는 좀 얼룩얼룩하게 좀 얼룩진 그런 느낌이 있는 게 플라타노스라 했는데 이거는 포플러 나물까요? 안쪽은 이렇고요. 아, 이거는 이끼 아니 이게 벌레인가? 아, 보세요. 같은 이파리인데도 좀 같이 퉁퉁한 게 있고요. 이렇게 분화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. 퉁퉁한 거. 앞면. 아, 뒷면 이것도 벌레 좀 붙었네요.